반려견 훈련사 겸 방송인이자 보든컴퍼니의 대표였던 강영욱 씨가 7월 중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불렸던 강영욱 씨는 본인이 운영했던 보든컴퍼니 직장 내에서 가스라이팅, 직원 갑질, 반려견 학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구설에 올랐었는데요. 3일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 1대에 의하면 강영욱 씨와 그의 아내 수잔 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조사 중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고소인 측에 보충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달 중 강영욱 씨 부부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죠. 강영욱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는 보든컴퍼니 전 직원 등 2명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고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일부 내용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영욱은 개인 채널을 통해 최근 경찰서에 저와 제 아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사실 제 마음도 많이 다쳤다라고 고백하며 회사 대표로서의 삶은 접고 제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고자 한다라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전했었는데요. 강영욱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강영욱 씨는 지난 2일 비가 와도 산책 가고 싶은 게 산책은 가고 싶은데 비는 맞기 싫은 게 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반려견 사진을 게재해 일상을 SNS로 공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게시글이 올라 올 때만 해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줄로만 알았던 네티즌들은 경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아니 사내 메신저를 열람했다고 조사라니 전 직원의 명예훼손 혐의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내 메신저라고 해도 동의 없이 열람한 건 잘못한 것 같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